팀 사나이 소속의 신필립 선수가 소개가 됐습니다. 자, 레드 코너의 센짐 소속 김지훈 선수가 소개가 됐습니다. 센짐 역시 또 지역 기반인 대구 지역 네. 기반으로 두고 있는 팀이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신필립 선수가 팀 사나이로 돼 있고 1경기 나왔던 최성희 선수가 사나이 짐으로 돼 있어서 네. 같은 도장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제 킥복싱과 MMA 부분으로 분명히 다른 그런 네. 팀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자 1라운드가 시작됩니다. 김준 몰고 있죠. 자 사이드로 돌고 나오고 있는 심필리. 로우킥 이후에 펀치 타이밍을 조금 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 들어가다가 이제 로블로가 났네요. 근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네. 공격 이후 공격하러 들어가던 타이밍에 맞은 거기 때문에 이거 이동하다 맞는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이제 고의성으로 보지 않는 네. 그런 모습입니다. 자, 경기 중 잠시 로블로로 인한 리스탑이 있습니다. 잠시 현수에게 휴식을 시간을 주고 있는데요. 일단 뭐 레드코너의 센짐 김지훈 선수가 펀치 공방 중에 나오는 로우킥으로 인해서 로블라가 살짝 나온 것 같습니다. 큰 데미지는 없어 보이고요. 자, 경기가 네, 진행됩니다. 바로 속개됩니다. 미안하다고 일단 사과를 했고요. 건들다가 발목 주면 김지훈 선수는 지금 로우킥 이후에 원투로 좀 승부를 보려고 하는 네. 그런 플랜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로우킥으로 상대 선수 스텝을 멈춰놓고 그 타이밍에 자기가 펀치 들어가겠다는 자 먼저 들어가보고 있는 김지훈. 자 클랩 자 테이크다운 성공하는 김지훈. 자 세컨 쪽에서 지금 침착하게 한 번에 지금 가라고. 마운트로 올라가려고 했었는데 오히려 하체 관절이 잡힐 상황이 있었죠. 다리 네. 빠졌고요. 버터플라이 가드 상태입니다. 자 일단 버터플라이 가드가 걸려있기 때문에 쉽게 뭐 전환을 하지는 못할 거예요. 네, 일단 여기서 이제 다리 하나 빼고 하프 가드 만들고 네. 뭐 다시 이제 크로즈 가드 가든가 하는 방법도 있고요. 반대편에서 그립을 확실하게 고쳐서 고착을 유도하고 있는 신필립 선수 모습입니다. 네, 그립으로 지금 당기면서 머리를 다리는 당기면서 가드 패스를 못하게 하려고 수비를 하고 있는 신필립. 베이스 잡고 엉덩이 베이스 주고 자 우리 스탠딩이야 엉덩이 낮게까지 계속 툭툭 쳐줘. 자 브레이크 자 브레이크 고착이 계속됐고 상대 선수가 그렇게 진행을 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곧바로 네. 스탠딩 전환됐습니다. 자 양 선수 스탠딩에서 김지훈 먼저 들어갑니다. 자 단발 1라운드 종료 3분전입니다. 자 김지훈 거리를 보고 있죠.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자 신필립 하이킥 자 헤드킥 김지훈 선수 뭐 그런데 대수롭지 않다는 그런 표정이었어요. 아 카발링이 걸렸으니까 언제든 들어와보라는 그런 표정이었죠. 도발이었죠 일종의. 네. 자 프론트킥 김지훈 맞지 않습니다. 아 뭔가 침착해 보이는 양 선수입니다. 자 먼저 들어가고 있는 김지훈. 자 심플리 좋았습니다. 들어오는 순간에 오른손 단발 좋았습니다. 김준 선수 이제 안면쪽 가드를 조금 굳건하게 네. 굳히고 들어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하이킥과 신필립 오른손 단발 네. 자주 나오는 듯한데 리치가 생각보다 조금 길게 뻗어나오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 쭉쭉 나가는 게 리치가 조금 길어 보입니다. 자 이게 예, 질세라 돌려주고 있는 김지훈의 하이킥. 자 들어가면서 원투 다시 원투 자 빵크렌치 잡았죠. 빵크렌치 잡았습니다. 신필립
자, 빠은 클린치를 잡고 있는 심필리. 이 킥. 자, 일단 바짝 붙어서 클린치 상태를 만들고 네. 테이크다운을 시도하려고 자, 하는데 코너로 몰고 성공했고요. 심필립. 코너로 몰았습니다. 심필리. 자, 김준 선수 엉덩이 빼면서 돌려줘야죠. 자, 자세를 지금 바꾸면서 아마 턱걸이가 아, 다리가 하나 걸려서 심필립 선수가 도리어 넘어가네요. 자, 이번에는 아까처럼 가운 버터플라이 가드 안에 묻혀있기보다는 네. 곧바로 앞으로, 사이드 자, 사이드로 패스를 했습니다. 아, 다시 하프 가드 앞으로 다리가 하나 걸리면서 앞으로 전환됩니다. 자, 가드 패스 중인 김지훈 선수입니다. 역시 또 버터플라이 가드 상태로 돌아왔죠. 네. 자, 상체 일으키면서 주고. 가는데 곧바로 빼면서 아. 사이드로 패스. 자, 사이드로 다시 하프. 자, 일단 오른손으로 두들겨주고 있는 김지훈. 15초 남았다. 15초 종료 10초 전입니다. 자, 10초 사인이 울리고요. 자, 길로틴 잡았죠. 자, 길로틴 잡았습니다. 자, 하지만 위협적으로 아, 빠졌기 때문에 자, 타올라옵니다. 마운트 아, 공과 올린 동시에 마운트 아쉽습니다. 풀마운트 올라가서 파운딩이 떨어지는 순간인데 1라운드가 네. 종료됐습니다. 아, 아쉽습니다. 이번 1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최하설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양 선수가 타격적인 부분에서 거리를 두고 움직임을 가져가다가 네. 테이크다운을 그 성공시켜서 재미를 네. 본 건 김지훈 선수 쪽이긴 한데 네. 내려간 이후에 이제 가드가 워낙 좀 굳건하다 보니까 네. 다음 진행이 안 됐었죠. 하지만 이제 1라운드 말미에 네. 가드 패스 성공하면서 상대 선수 쪽에 마운트를 장악하고 풀어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흐름을 이제 김지훈 선수가 이어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라운드에서는 심필립 선수가 뭔가 뭐 다른 무기를 좀 들고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컨 아웃 링이 떨어지고 양 선수만 링에 남았습니다. 자, 2라운드 시작됩니다. 터치 글러브 하면서 자, 김지훈 앞손 흔들면서 들어가죠. 신준 킥을 하다 지금은 조금 미끄러졌습니다. 자, 뛰어 들어가면서 하이키. 자, 쭉쭉 나가는 펀치 김지훈의 양 아, 훅에 걸리고 있는 심필립 데미지 좀 있어 보입니다. 자, 유도식으로 테이크다운을 해보려고 했는데 일단 넘어갔죠. 넘어가긴 했습니다. 자, 하체 관절이 들어오는데 그거 방어했고요. 다시 가드 포지션. 또다시 버터플라이 가드 상태가 됐네요. 아, 심필립 선수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라운드 상태 된 상황에서 가드를 굉장히 좀 붙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 이후로 이제 추가적인 부분에 예. 데미지는 입고 있지는 않고 있는데 사실 1라운드 말미에 좀 패스를 당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주의를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아까 같은 테이크 다운 뭐 유도식 테이크 다운은 조금 위험보다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뭐 미끄러지듯이 어떻거나 이제 들어가서 테이크 다운에 성공을 했는데 예. 이후가 조금 아쉬웠어요. 그렇습니다. 자, 스탠딩으로 전환이 되고요. 자, 김지훈 선수가 펀치력은 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유도식 테이크다운 하기에는 위치가 안 좋죠. 아, 롤링으로 돌려버렸네요. 한 번에 올라갔죠. 오, 좋은 기술이었습니다. 자, 한 번에 하프까지. 하프가 안에서 일단 포지션을 잡았고 여기서라면 이제 암록 같은 스타일의 공격 네. 그리고 가드 패스에서 마운트로 올라와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파운딩 몇 가지를 할 수 있겠죠. 아, 올라왔죠. 자, 암트라이앵글도 시도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자, 탑으로 올라왔습니다. 여기라면 뭐 파운딩 떨어뜨리면서 아. 점수를 딸 수 있는 상황이 있겠죠. 자, 레그로 갈 네. 수도 있고요. 백점유 하면서 자, 여기서 이제 뭐든 김지훈 선수는 만들어 가야 됩니다. 자, 다시 마운트 올라가고 있는 김지훈. 자, 파운딩
파운딩. 파운딩. 자, 지금 백으로 등을 돌리면서 지금 백을 주고 있는 심플립입니다. 자, 파운딩. 김주현의 파운딩. 파운딩. 자, 지금 카바 위에 지금 올라가긴 하지만은 자, 데미지가 조금 있는 것 같죠, 심플립. 자, 이렇게 파운딩으로 인한 센짐의 김지훈 선수가 파운딩으로 2라운드 KO를 만들어냅니다. 1, 2경기가 이제 조금 네, 맞습니다. 한 점까지 갔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김지훈 선수가 TKO를 따내네요. 네, 맞습니다. 뭐 적절할 때 심판께서 잘 말리신 것 같은데요. 네. 김지훈 선수가 2라운드 파운딩으로 인한 KO로 승리를 가져갑니다. 본경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본경기는 2라운드 2분 37초 만에 파운딩으로 인한 TKO 포커로 김지훈 선수의 승리입니다. 자, 셀짐의 김지훈 선수가 2라운드 KO로 승리를 가져갑니다. 1, 2 경기에서 판정으로 가면서 조금 소강 상태를 보여준 이번 대회였는데 제 3 경기부터 바로 화끈한 파운딩으로 이런 KO가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앞으로 3 경기가 이제 KO로 끝났으니 4 경기, 5 경기 또 10 경기까지 시원한 KO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면서 경기 중계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경기 승리 축하드립니다. 간단한 소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경기 되게 쉽게 타격으로 이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오랜만에 뛰어서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경기 어떤 시점에서 승리를 확신하셨나요? 저는 타격으로 오늘 승리를 예상했는데 좀 타격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질문 다시 드릴게요. 오늘 어떤 시점에서 경기 네. 경기를 어떤 시점 어디쯤 왔을 때 어디쯤 왔을 때 경기 승리를 확신하셨나요? 처음 그라운드 상황 됐을 때 그때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상대가 생각보다 준비를 덜 했구나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경기를 잡히면 어떻게 하고 싶으신지 포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합하면서 체력적인 부분이 많이 미비했다고 생각해서 체력적으로 보완을 많이 해가 더 멋있는 타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러면 카이저 팬들에게 인사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카이저 처음 뛰었는데 뭐 팬이 있다면 네, 앞으로 멋진 모습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